테니스 코트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코트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림은 사다리꼴로 그려지지만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코트에서 경기를 합니다. 네트를 사이에 둡니다. 네트는 가운데에 쳐져 있습니다. 네트는 높이가 약 0.914m, 즉 91.4cm입니다. 얘는 가운데에 고리로 달린 밴드가 있어서 이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의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거를 풀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코트의 바깥 라인을 얘는 베이스 가장 중요한 베이스 라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라인 가운데에 센터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코트는 더블 경기를 할 때, 즉두명두 명에서 경기를 할때 사용하는 아웃라인으로 이쪽을 그래서 더블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며 1대1로 경기를 할 때는 그 안쪽에 있는 줄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얘를 싱글 사이드 라인이라 합니다. 싱글 사이드 라인과 더블 사이드 라인의 이쪽 면을 엘리라고 칭합니다. 한국말로는 좁은 길, 골목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매기게 될 때, 그때 공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한 기준으로 서비스 라인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를 서비스 라인이라 합니다. 서비스 라인은 그래서 왼쪽으로 때 대각선을 위해서 다시 또 반절로 나뉘어져서 서비스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여기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공은 이렇게 건너가고 여기서 매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으로 떨어지든지 이쪽 라인으로 안으로 떨어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명칭을 여기를 right service court라고 하고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은 왼쪽, 그래서 left service court라고 하며 이쪽은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right service court, 이쪽은 left service court가 되겠습니다. 네트에서부터 베이스라인까지의 거리는 약 11.89m로 12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가 아니고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연습을 할 때, 벽치기를 할 때든지 그럴 때 테니스 네트의 높이하고 네트에서부터 베이스라인까지의 거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거리 감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명칭 중에 베이스 라인과 서비스 라인 사이 이쪽을 노 맨스 랜드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땅. 그래서 우리 군사용어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 있더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지역에서 머물다 보면은 아웃되는 공일지 그리고 이게 노바운드로 칠지 원바운드로 바로 쳐야 되고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있고 공이 당연히 가깝기 때문에 빨리 오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한 공이 왔었을 때 어프로치 해가지고 어프로치 하면서 강한 스핀을 먹여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서비스 할때 바깥 라인에 있다가 한발 앞으로 오면서 이쪽 라인에서 그 리턴을 하기도 하고, 약한 볼일 경우에는 더한 발자국 와서 더 리턴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실력이 좋으면은 뭐 어느 위치에 가서도 다잘 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면을 듀스 코트라고 하고, DUCE 듀스 코트라고 하고, 이쪽 면을 애드 코트, 즉 어드밴티지 코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점수를 매길 때 보면은 점수는 테니스 점수는 아시다시피 0점은 러브라고 하고, 15점, 15, 30점, 30, 그리고 40점, 45점이나 40점을 해서 40,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되든지 아니면은 40, 40에서 듀스, 또는 한점 먹으면 어드밴티지, 다시 어드밴티지, 아야 그 듀스 어게인이 되든지 게임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처음에 스타트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서 매기게 될 때는 0점이 되고, 여기서 원포인트를 얻게 되면은 여기가 15 love 또는 receive가 점수를 먹으면 love 15. 항상 서비스를 넣는 쪽을 먼저 점수를 불러줘서 15 love 이렇게 불러주든지 love 15을 불러주게 됩니다. 이 점수가 되고 또한 점을 먹게 되면은 한 포인트를 먹게 되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15이 먹어서 여기가 30. 30 러브가 되든지 아니면은 러브였던 점수가 한 점, 한 포인트 가서 15, 15이 돼서 15 all이라고 합니다. 동점일 때는 all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5 all이 되든지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고, 또는 30가 오면은 40 러브가 되든지 아니면은 15둘 중에 한 명이 또 먹어서 30 15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단계로 가면은, 그 다음에 40가 점수를 먹으면은 게임 오버. 그리고 30, 15에서, 30가 점수를 먹었을 때, 40, 15. 또는 15이 점수를 먹어서 30, all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그 다음으로 가서 다시 이쪽에서 서비스를 먹을 경우에는 여기서 40에서 점수를 먹어서 게임 오버가 되고, 또는 이게 여기서 40, 15이 먹어서 40, 30가 되든지, 30 all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누군가가 먹으면은 그40 30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40, 30는 다 왼쪽, 이쪽 코트가 되고, 그 다음이 되면은 40에서 점수를 먹게 되면은 게임 오버가 될 테고, 30가 점수를 먹게 되면은 40 all, 즉 듀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이 듀스일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쪽 듀스 코트에서 서비스를 매기게 되고, 다시 또한 점수를 얻게 되면은 여기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점수를 먹게 되면은 어드밴티지 서비스. 리시버가 점수를 먹게 될 때는 받는 사람이 받을 때는 어드밴티지 리시브. 이런 식으로 호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미리 생각해 놓으면은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점수가 헷갈려 가지고 40 올이냐, 30 40냐 헷갈리게 되고, 서비스를 여기서 넣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여기서 넣는데 40,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 거기 점수인데 왜 14인데 왜 거기냐라고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둬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면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명칭을 알아두면은 레슨 받거나 또는 그 테니스 경기를 시청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